간단하지만 특별함을 가진 남자. 여자에게 있어 아주 기억에 남고 평생. 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중년쯤이면 유행가 가사처럼 살다가 가끔 첫사랑이 생각날 때가 있죠.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 시절에는 그게 사랑이었는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죠. 이렇게 여자들이 한 남자를 평생 잊지 못하고 평생 옆에 두고 싶어 하는 남자, 그런 스타일의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좋죠. 말을 재미있게, 센스있게 하는 남자, 말궁합이 잘 맞는 남자, 이 역시 좋고요. 지갑 잘 여는 경제력 빵빵한 남자, 네네.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보다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캄캄한 밤의 별을 잘 멋지게 따주는 남자. 다 좋습니다. 모두 여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남자들이죠. 하지만 이런 조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여자가 평생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그냥 잠시 잠깐 좋아하는 남자. 그렇게 볼수 있죠. 물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습니다.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다가도 이유 없이 떠나기도 하고, 말 궁합이 잘 맞았지만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력 좋은 남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여자 스스로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 남자의 돈이 그닥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별을 잘 따주는 남자, 캄캄한 밤에 별을 정말 멋지게 잘 따주는 남자,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서로 잘 맞는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역시 특별한 이유 없이 고개 돌리는 여자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는 남자가 밤에 별을 멋지게 보여주면 절대, 절대 그 남자를 못 떠난다. 정말 그럴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사귀던 남자와 헤어졌을 때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은 나하고 잘안 맞아. 네. 이때, 속궁합이 안 맞아서일까요? 분명 밤하늘의 별들을 충분히 보고 있는데, 어째서 안 맞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 여자의 이야기를 잘 분석해보면, 여기서 그 남자와 안 맞아라는 것은 남자의 정력이나 능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 즉, 기본 매너나 두 사람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꼬집어서 그 남자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한 번씩 마음이 상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속궁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여자들은 그 궁합의 중요도는 6, 70%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좀더 멋진 별을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여자들은 파트너의 소소한 행동이나 기본 매너에서 별을 찾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이 기본 매너만 지켜주신다면, 기본 점수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멋진 기술을 가진 강한 남자를 여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자들이 정말 오랜 기간 함께하고픈 남자는 배려가 있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매너, 배려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자분들이 파트너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이죠. 이미 몸에 익히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예를 들어, 오늘 밤 파트너와 함께 별을 따보고 싶으시다면, 이때 필요한 매너는 파트너에게 살며시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죠. 무뚝뚝하게 나는 남자니까 그저 잠자리에 함께 누웠다고 그녀에게 예고 없이 돌진하시는 것보다는 퇴근 전부터 아니면 낮 시간에 미리 언지를 주시는 것이 좋죠. 문자나 카톡 등으로 오늘 저녁은 조개탕에 소주 한잔 어때? 라든지 오늘 별 보고 싶지 않아? 라든지 상대가 살짝 눈치챌 수 있는 멘트를 사용해서 밤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파트너도 은근히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파트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실실 웃음이 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별을 따고 말고 그 결과보다는
상대가 나를 생각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든 말로든 매너 있게 사랑의 초대가 있어야 하죠. 겉으로는 이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주책이야 라고 중얼거리겠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분명 여자입니다. 이런 밤으로의 초대는 두 사람만 알수 있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사랑 나누기를 시작하시게 되면 아예 시작부터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멋진 시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자들은 이미 그 초대장을 받는 순간부터 서서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매너 있고 센스 있는 말 한마디로 사랑받는 법 치우시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남자들은 사랑을 나눈 후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자고 싶어지죠. 곧바로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모두 단시간에 쏟아내고 나면 이제 남자의 뇌 속에서 의식적인 사고를 다루는 스위치가 꺼지고 성욕을 그만 내려놓게 됩니다. 이때부터 심한 피로감과 함께 강력한 졸음도 몰려오죠. 몇 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매너를 가진 남자는 그몇 분을 훌륭하게 이용할 줄 알죠. 관계 후몇분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 이때 여자들은 올가중에 분비되는 옥시토신 등의 호르몬에 의해서 더욱 상대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고 그런 감정을 좀더 길게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혼자 잠드시기 전에 파트너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우리들이 알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실천하지 않으시는 것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피곤해서 파트너를 챙길 새도 없이 골아떨어지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자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대해주는가? 그것은 파트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저울질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남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격정적인 순간이 끝난 후 바로 남자가 골아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온전히 여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자가 남자들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네,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죠. 하지만 여자를 살짝 당겨 팔베개를 해주고 함께 한다면 사랑하는 내 연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 사랑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시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설사 여자가 잠시 한눈을 팔게 되더라도 이런 따뜻한 배려심이 있는 행동들은 다시 당신 품이 그립도록 만들어주죠. 이 대목에서 민감한 남자분들 한마디씩 하십니다. 여자를 몇 분이나 얼마나 안아줘야 하나요? 팔베개를 얼마나 해주어야 하나요? 네.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5분,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함께 주무신다면 훨씬 더 좋죠. 관계 후 이렇게 포옹을 받은 여자들은 대부분 그날의 관계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대답하고는 하죠. 관계 후에 어땠어?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도 없이 그녀의 입꼬리가 한껏 올라간 표정, 그 표정만 보셔도 행복하실 겁니다. 그녀를 포근하게 잠시 안아주시는 것, 소소한 매너, 간단하지만 특별함을 가진 남자, 여자에게 있어 아주 기억에 남고 평생 함께 지내고 싶은 따뜻한 남자입니다.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